책을 읽을 때 종이책일 때 조금 더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고 몰입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좀 더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자책이 더 좋은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제가 원할 때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여러 권 갖고 다녔어도 저도 절대 무겁거나 뭐 이렇지 않고 갖고 다닐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전자책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광펜치를 한다든지 필기를 하면서 책을 보는 편이라 종이책을 더 선호합니다. 익명성에 숨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비겁한 악성 댓글은 그만! 이제부터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정정당당 된 영상으로 만드는 리플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을 맞이해 새로운 마음으로 책장을 열곤 하는데요. 독서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종이책 외에도 전자책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책과 종이책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영상으로 남기는 내 의견, 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종이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전자책은 뭔가 책 같지도 않고 약간 읽는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 저희는 전자책이 더 좋아요. 저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종이책일 때 조금 더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고 몰입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좀 더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기감이나 이런 종이 질감에다 필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전자책은 아무래도 뭔가 바로바로 쓰거나 뭔가 색깔 이렇게 바꾸거나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까지 종이책이 더 좋아요. 저는 전자책이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핸드폰 안에 책이 있다 보니까 종이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제가 원할 때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넘기는 그 감성이 있고 또 인상 깊게 본 부분을 그 앨범 사진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캡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저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종이책이 더 좋은데요. 익숙한 것도 있고 종이를 넘기면서 느끼는 희열도 있고 전자책을 보다 보면 눈이 많이 아파져서 아직까지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이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봐도 눈이 안 아파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자책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여러 권 갖고 다녔어도 저도 절대 무겁거나 뭐 이렇지 않고 갖고 다닐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전자책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더 간단하고 더 어디든지 쉽게 볼 수 있어서 전자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종이책 선호합니다. 저는 전자책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종이책을 더 선호합니다. 종이책이 더 선호합니다. 저 전자책.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데 눈에 피로가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책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얼만큼 읽었는지 쉽게 볼 수도 있고 오래 봐도 눈이 안 아프기 때문입니다. 종이책이 더 좋아요. 종이책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전자책은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지식을 아무 때나 얻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형광펜치를 한다든지 필기를 하면서 책을 보는 편이라 종이책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종이의 질감도 좋고 종이는 만약에 내가 그 책을 읽고 싶으면 찾아서 보면 되는데 전자책은 내가 어디다 저장해놓는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또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그 책, 내가 예전에 읽던 책을 다시 보면 그때 느낌도 살고 그런 추억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종이책이 더 좋아요. 종이책이 좋은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편리하지.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그 뭐, 전자책이라는 게 뭐, 손해와 닿지도 않을 거고, 잘 모르니까. 우선, 쉽게 잡고 쓰이는 것이 종이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책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이책이 좋아요. 종이책이 훨씬 만드는 질감도 있고, 실감도 있고, 전자책은 또 눈도 아파서 저는 종이책이 좋아요. 네, 지금까지 종이책과 전자책,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종이책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76%, 전자책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종이책을 선호한다는 의견에서는 종이책이 눈이 편하고 필기를 하거나 내용을 보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자책을 선호한다는 의견에서는 들고 다니기가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종이책은 읽는 맛이 있고 인상 깊은 부분을 사진 찍어두고 본다는 재미있는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준 주제였는데요. 종이책과 전자책, 각각 선호하는 독서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 하루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설문 내용이 궁금하시면 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정정당당 된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리플쇼 김지은이었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